뷰티 산업에서 기술의 발전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특허 기술과 약용 화장품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의 만족도는 브랜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에스테틱에서 시작한 화장품으로 피부 관리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제품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집에서 관리할 수 있게 편하게 만든 제품들이 저희의 주력 제품입니다. 특히 에스테틱의 노하우를 담은 이 클렌징 폼은 H&B 스토어에서 1등을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죠. 최근 화장품은 의약품과의 경계가 흐릿해질 정도로 그 기능성이 강화되고 있죠. 이 분야 역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시각적인 효과, 즉 감성적인 접근에 주목하기도 하죠. 기능을 중요시하는 메디컬 화장품?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넥크림이 있습니다. 넥크림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목에 바르면 넥크림이라는 자체가 주름을 없애주고 효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품에 어떤 퍼포먼스를 넣어서 좀 더 이 넥크림이 이렇게 늘어나는 원료 제형을 사용을 해서 흡수시키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50개국에서 수출하고 있는데 좀 더 확장성을 저희가 갖고서 지금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는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디지털 입소문의 덕을 톡톡히 봤다는데요. The reason we choose Manicure is like we already know this Manicure is a good reputation brand in Korea. Our mission is to introduce more affordable and high quality key beauty products to Australia, especially Manicure. The brand is in our top three preferred. Ah, glad to hear that we are in top three. 호주 총판사입니다. 최근에 호주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많이 의논하고자 회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뭐 따로 마케팅 안 했는데 연락이 직접 온 것도 있다면서요? SNS나 개인 블로거를 통하여 이제 소비자들 스스로 저희의 인플루언서가 돼주면서 그 빅 바이어 분들께서 메디피를 현지에 수입을 하고자 먼저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운 마케팅의 주류가 되면서 글로벌 뷰티 시장의 국경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은 벤처 브랜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제이 브랜드가 해외에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 보통 해외 셀럽들이 많이들 찾으세요. 엄청 팔아봐요? 네, 많이 팔아요. 진짜 많이 팔아요. 네, 일본에도 많이 몇천 개씩 팔고 있습니다. 한币大概都会创造大概三亿以上，大概三亿，三亿，三亿，对对对对对。那其实用量的感觉跟使用上的方法，其实也符合台湾的天气，所以台湾人是对韩国品牌是都蛮感兴趣的。 对，所以有新的发表，他们都会一直问说有没有这个东西，有没有这个东西，比我们还新奇这样子，对。